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24 핸드폰과 함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정말 작죠? 24가 뭐 요렇게 붙으면 두 개네요, 두 개. 두개 정도. 네. 자, AMS24 같은 경우에는 멀티 인풋이 두 개가 있어요. 1번, 2번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그 헤드폰도 두 개가 AB가 있고 AB 아웃풋 따로 볼륨 조정을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게인량 조절할 수 있고 시그널 다 따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스테레오 연동 버튼 네. 하게 되면 LR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이크 라인과 기타로 이렇게 인풋 소스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옆면에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로 구동을 해야 할 때에는 여기서 배터리 온해 주시면 되고요. 48V 팬텀 파워는 여기서 온을 하시면 네. 됩니다. 이 뒤쪽으로 돌아오시면 이쪽엔 아답터 사용해야 될 때, 이쪽에는 다이렉트로 꽂아서 버스 파워 이용하실 때,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 LR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여기서 이 가장 큰 차이인 뮤직이랑 스트리밍 버튼이 이쪽에 따로 달려 있습니다. 이 뮤직을 하게 되면은 멀티 채널 레코딩을 하실 때 요거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리밍으로 하면은 모든 소스들이 하나의 그 원소스로 묶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송출을 하시거나 여기서 또 PC 안에 있는 음악과 같이 소스와 함께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루프 뺏기는 거 함께 사용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24였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2를 그쵸? 했었는데 AMS 22가 정말 작고 기능이 다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스트리밍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기 너무 좋은 인터페이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멀티트랙 레코딩이 안 되고 그죠? 그 우리가 오늘 보여드릴 24에 있었던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선택하는 거. 그쵸. 뮤직 스트리밍 선택하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근데 그 기능이 사실 필요가 없을 만큼 인풋이 뭐 그냥 마이크 하나 꽂고 쓰는 게 거의 맞아요. 다일 거라. 그래서 AMS 2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그냥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혹은 뭐 그런 걸안 하시는 분들 그냥 마이크 하나 꽂아놓고 방송하시면 되는 분들은 충분할 것 같은데 약간의 멀티트랙 레코딩 뭐 기타와 보컬 나눈다든가 보컬 보컬이라든가 대담이라든가 네. 이래서 뭐 이걸 뭐 패닝 정보도 좀 이렇게 좀 줘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의 살짝 디테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24 그게 좀 많다 그럼 44 이렇게 네. 가시면 될것 같아요. 피디님, 저22좀 잠깐 주실 수 있나요? 아, 22 치웠구나. 주머니에 넣는 퍼포먼스를 또 보여줘야지. 아, 앞에 있나요? 안 보여. 아, 아, 죄송합니다. 너무 안 보여. 네, 이상. 그 20입니다. 이게 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넣지 못했는데 이제 한번 네네네. 넣어볼게요. 아예 안 보이죠? 이거는 그냥 진짜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24 방송을 하면서 그냥 좀말좀 약간 확정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 저는 아까 사실 이 모델 보자마자 제가 이제 곧 이제 투어를 이제 시작되는데 그 이번 투어 때는 좀 제가 좀 생각을 한게 이제 각 나라를 가면서 거기서 좀 예전에는 약간 좀 소소하게 그냥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거 떠오르면은 이제 어쿠스틱 기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음성 메모 정도 해놓거나 뭐 이랬는데 진정한 여행용이 아닌가라는 그쵸.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아까 방금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용으로 쓸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당연히 쓸수 있지만, 아까 방금 대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송 중에 요즘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게스트 분들도 오시기도 하는데, 그럼 최소한 마이크 하나 정도는 그잖아요. 추가할 수 있어야지. 있어야 네. 되는데, 이거는 없다. 그게 없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물론 없잖아요. 마이크에 있어요. 뭐 있긴 있는데 스튜디오 있는데 A 말고 그냥 진짜 두 대면 훨씬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카메라 앵글상 결국에는 이제 쓸수 있는 구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편하게 떨어져서 그렇게 대화도 하고 이러려면 여기로는 오셔야겠다. 근데 이것도 제가 남주변에 저번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작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이거. 이제 충격적인 크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지금 진짜 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투어를 갔는데 뭐 물론 이제 해외 투어를 갈 정도의 규모면 이제 많은 장비들이 따라가겠지만 뭐 순간적으로 뭐 정리를 급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빨리 막 비행기 안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뭐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뭐
아 이건 너무 마련된 거는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 넌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너무 갑자기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알게 의도는 알겠어요. 어,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정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급하게 이거라도 빨리 녹음해서 그 에디팅 해가지고서는 순간적으로 써야겠다. 그거가 최종 아웃풋이 될 수 없지만 요즘에는 이제 프로트를 많이 깔고 가니까 그 소스에 뭔가 좀 필요하다 했을 때 아주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쓸 수는 있겠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고퀄리티를 기대하지 마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쪽으로도 좋을 것 같고 여행용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지금은 그 저가형 인터페이스들이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최종 소스로 못 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 게 일부러 뭐 더 음질이 낮은 걸로 받아가지고 일부러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걸 뭐 쓸 수 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도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받아서 최종 소스를 쓰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아니 뭐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쓸 수 있어요. 뭐 저희도 실제적으로 했던 거지만 작업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뭐 때창 같은 거 우팔로 막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 막 이렇게 좀 약간 오바해서? 오바해서 지르는 듯한 에너지를 뿜는 이제 코러스 트랙을 쌓아야 되는데 이제 전문 이제 싱어분들을 불렀어요. 이제 그 트랙을 쌓으려고 너무 이쁘게 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노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불렀을 때 그 나오는 그 특유의 그 잔망스러움과 그 뭐라 해야 돼? 그 음악과 상관없는 듯한 그 괴성 소리가 이 프로분들은 너무 멋지게 이제 깔아주시니까 결국 그 소스를 섞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걸 갖고 다녔을 때 그렇죠. 그런 소스들을 실제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너무 엉망이 소스면 못 쓰잖아. 그게 감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예전에 그 형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뭐 이제 제가 작업한 거 저희가 작업한 거 중에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 개 짖는 소리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오팔로 한 거예요. 오팔로 한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오팔로 그 받은 거에 그대로 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주 뭐 오팔을 깨알같이 사용을 하셨네요. 오늘 오팔을 저희가 써볼 겁니다. 실제로 네. 양쪽으로 나눠서. 자 그래서 뭐 최종 소스로 못 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장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기본 레코딩 기능과 스트리밍 기능이 있고 그리고 2사부터는 이제 약간의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2사 고 해볼게요. 2사 고. 네. 자 이렇게 24와 44는 요 정도의 피지컬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 연동 버튼을 드디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XLR TRS 콤보 인풋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퀵 컨트롤이 있는데 이 퀵 컨트롤이 바로 24와 44에만 달려 있는 걸로 이게 스트리밍과 뮤직 모드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뮤직 스트리밍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ttle Switch Big Stream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 컨트롤을 각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멀티 채널 레코딩을 쓰실 수가 있고요.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올 인풋을 하나로 컴바인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DAW에 바로 쏘실 수가 있습니다. PC와 섞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보드 모니터링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있었던 기능이죠. 어우 저렇게 아예 그냥 스탠드에 붙여버렸네요. 어 그럴게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다이렉트 모니터와 루프팩 기능은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라이브를 할 때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아예 그냥 가장 가까운 그냥 곳에 해서 한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이쪽에 마이크 라인 기타 이거를 스위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기타 레벨 하이즈 인풋 이랑 또 다른 마이크 라인 인풋이랑 이렇게 인풋 소스를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스테레오 링크 있고요. 그리고 팬텀 파워가 지원이 됩니다. 조금 더 기능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지난 시간에 우리 가격이 10만 원 후반대입니다. 네, 13만 5천 원이죠. 13만 5천 네. 원. 근데 이번에는 거의 한 18만 원 정도, 네네네. 19만 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 5만 원 더 보태가지고서는 네. 좀 몇 가지 더 기능을 챙기고 그리고 이건 배터리가 있으니까 물론 네. 뭐 버스 파워로 다 구동이 됩니다만 네, AA 배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지난 시간과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어차피 22때 한번 다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뭐 크게 여기서 더 찾아볼 내용은 없고요. 그러면은 그냥 연결을 해서 바로 한번
실사용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연결했냐면은 얘가 지금 라이트로 가 있어요. 58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게 컨덴서가 레프트로 가 있어서 요거를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스테레오 링크가 있잖아요. 네네네. 패닝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연결 안 하면 각각의 볼륨이 따로 구동이 되고 패닝을 하는 순간 1번으로 전체 볼륨을 다 조절할 수 있고 이게 레프트백 라이트백으로 그냥 갈라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패닝이 되는 거라. 자, 그러면 요걸 듣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 얘는 2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아예 꺼버릴게요. 컨덴서를 네. 꺼버리면 지금 컨덴서는 사운드가 안 들어가고 있죠. 커네가 들어가고 있니 지금? 자, 그렇죠.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2번을 볼륨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게인이 올라갔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올라가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은총 씨가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고. 마이크 테스트. 이누카세 이번 주 게스트는. 이누카세 이번 주 게스트는 황명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황명 제가 어제 광고를 봤는데 아 네. 그 이제 커뮤니티 올라왔죠. 네,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 이누카세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누 형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요리를 오마카세 해준다. 그래서 이누 형이 오마카세 해줬다 해서 이누카세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누카세 한번씩 검색해서 많이 봐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네. 곧 뭐 게스트로 이제 은총 씨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요렇게 대담처럼 할 그죠, 때는 그죠. 각각의 마이크 볼륨 따로 조정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테레오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려볼게요. 지금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헤드폰을 좀 끼시거나 그쵸. 좀 이게 그냥 핸드폰으로 보시면 모릅니다. 지금. 이거 지금 왼쪽에는 은총 씨가 나오고 저는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2번 볼륨을 줄여도 여기에 먹질 않아요. 네네. 여기서 은총 씨가 살짝 떨어져서 얘기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 볼륨이 이 정도. 그죠. 컨덴서가 좀 크게 들어가고 있는. 그죠. 이게 그래서 두 개가 맞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믹이고 하나는 컨덴서 할 땐 요런 느낌 차이가 좀 있고 그렇죠. 컨덴서 짜증난다고 이거 왼쪽에서 하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녹음을 하게 되면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녹음을 하면 아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왼쪽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접니다. 네. 이누카세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멀리 되나요? 더 멀리 가야 됩니다. 이누카세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앞으로의 행보는 그냥 주변에 있는 인맥들 닥닥 긁어다가 출연료 안 주고 계속 매길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를 녹음을 해서 이렇게 멈춰놓고 재생 한번 해볼게요. 녹음을 하면 아 이거는 이제 네. 저거로 들리잖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그렇죠. 멀티트랙 레코딩을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그냥 들으면 어차피 다시 패닝이 가운데로 네.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그죠. 이누카세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네,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딱딱 긁어다가 출연료 안 주고 계속 매길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군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여기다가 스트리밍 모드를 해볼게요. 네. 지금 뮤직 모드에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스트리밍 모드에서는 네, 방송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테레오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은총 씨는 왼쪽에서 나오고요. 네. 저는 오른쪽에서 나옵니다. 네. 여기다 배경 음악을 갑자기 블루스를 깔아 볼게요. 아, 상쾌한 월요일 이누카세와 함께하는 오늘 오후 하루 잘 마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누카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누카세. 이번 주 게스트는 명음 씨가 나와가지고 네네. 네, 멋진 기타 연주와 함께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봤는데요. 다음 주 명음카세 2편, 도대체 1편 끝에 왜 울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와사비를 많이 넣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명음 씨가 왜 울었는지 2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죠. 우리가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 뭐 저희가 방송에서 늘 많이 말씀드리지만 뭐 전문 방송인 아니면 뭐 전문 예전에는 정말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방송 자체가 이제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졌고 유튜버 뭐 스트리머 뭐 BJ분들 뭐 이 지금 세월이 꽤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들의 발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비도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줌 이제 AMS 이사가 제가 봤을 때는
2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좀 소통 방송 및 게스트가 필요한 방송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마이크 하나 정도의 여유분을 우리가 좀 챙기고 갈 수 있는 거는 요게 아마 스타트점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나눠서 들었을 때 이런 재미있는 결과물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누카세와 함께하는 오늘 오후 하루 잘 마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누카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게스트는 명음 씨가 나와가지고 네네. 멋진 기타 연주와 함께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봤는데요. 다음 주 명음 카세 2편 도대체 1편 끝에 왜 울었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와사비를 많이 넣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네. 왜 울었는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감이 느껴지는 좋네요. 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네. 여러분들이 레코딩도 하실 수 있고 요 모양 그대로 송출도 하실 수 있다는 네네네. 거 그게 가장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줌 AMS24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인풋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보다 더 많아진다. 그럼 사실 저는 뭐 44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 그 영역부터는 약간 이제 스트리밍 기능과 이 오디오 기능이 조금 언밸런스한 영역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인풋이 많아질 거면은 조금 더 오디오 기능이 강력한 쪽으로 아예 위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AMS22244 중에서는 가장 그 중간에 딱 포지셔닝을 잘한 게 지금 24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 구수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로 보여지는 AMS24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나날이 발전하고 나날이 편해지는 이런 스트리밍 전용 인터페이스 여러분들도 뭐 프로뮤지션들도 은총 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어용으로 그리고 내가 뭐 서브 작업 공간을 꾸며놓는 뭐 그런 정도의 셋업에서 요즘 나오는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 굉장히 낮은 비용에 아주 고효율의 서브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때 세팅해놓은 거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미니퓨즈. 네네네. 예쁜 걸로만 승부했던 미니퓨즈. 네, 얘는 편의성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네, 줌의 AMS2024 같이 보셨습니다. 자, 연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